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오늘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공부 모임인 사랑방 모임과 주일 예배에서도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모세 이런 순서대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도전을 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증거할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대로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인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그 이름 뜻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사람이고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아담은 축복의 근원이 된,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담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은, 따라하십시오, 축복. 축복. 축복을 주기로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담은 이후에도 또 말씀하겠지만 남자와 여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 질문에 절반은 아멘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육신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환경이 아파요,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아파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첫 장에, 창세기에 세상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든지 내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냥 대충 주물럭 우물럭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설계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외계의 ET도 아니고 말미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닮은 귀한 형상을 닮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아름다운 존재야. 아멘. 우리 자매들 요새 그래서 이뻐지는 자매들 많아요. 그죠? 거울 보고 아침보다 맨날 같이 거울아 거울아 나는 하나님에서 왜 이렇게 이쁜 거야? 10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거 지난 11년간 했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하면 지금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어떤 화장품보다 최고의 화장품이랍니다. 그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요,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존재, 멋진 존재로 했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보는데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쌍꺼풀을, 그 눈꺼풀을, 그 선글라스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든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겉껍데기도 아름답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생명, 생기, 하나 신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요, 아주 이쁜 장미나 백합꽃이나 아주 이쁜 강아지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 동물 중에서, 어떤 건 꽃 중에서도 우리가 감탄사가 절로 튀어나올처럼 아름답고 멋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면 외모도 멋지지만 동물들이 갖지 못하는 식물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앞에 있는 조그만한 그 장식품에 여러분들의 눈을 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의 우리에게 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눈에 홀리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받던 학업이나 타이틀이나 신분이나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불행을 여러분이 맛보게 된 겁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그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은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쁘고 귀하게만 만들면 이 존재들은 박물관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큰 은행에 안전창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귀한 존재지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이름을 준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능력입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사장이나 또는 부사장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직책에 맞게 과장 또는 다른 사원 이렇게 이름의 직책을 맞게 그 보직을 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다른 것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능력을 줬는데 여러분이 지금 능력을 줘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는 곳에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보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학업하는 것 또는 가정을 다스리는 것 또는 연주하는 것 여러 곳에 이름을 지라고 능력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가고 살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기 맡은 분야를 내가 끌고 내 능력대로 이끌어 나가지만 하나님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세상에 살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깝고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아담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멋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결정적으로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 아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능력 있는 형제들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능력 있는 곳에서 공부하며 연구하며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지 못해서 가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다 완벽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가정을 갖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아내를 줬는데 그저 밥만 해주고 남편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잘 때 깨워주는 자명적 역할 해주고 장 보고 드라이브 해주는 택시기사로 아내를 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더 공부해야 됩니다. 아직 한참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1대1로 동등한 능력과 동등하게 귀하게 인정받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매들 걱정하지 마세요. 미혼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멋진 형제 만들려고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별 볼 없는 형제들 저기 잔뜩 있는 거 그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불량품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나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의 정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내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냈습니다.
아담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나 야한 얘기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주 있는 대로 원색적으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다른 거 세상적으로 학위 보거나 돈 보거나 건강 보거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의 반려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반려자를 찾는 것 그래서 함께 좋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그 가정의 목적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아주 과묵해서요 아유 목사님 그거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표현하세요. 창세기 때부터 나왔던 남자의 역할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내 뼈 중에 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가정에 문제가 있고 현대 사회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한테 사랑을 표현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쓰레기 같은 다른 곳에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은요 어느 한쪽에서 내가 뛰어나니까 나를 쫓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부부 생활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부 생활하기 위해서 벌거벗을 수 있겠지만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벌거벗게 되면 상대방의 장점과 약점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결혼은 가정은 그 약점을 포용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창조의 목적이고 가정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적게 가졌건 상관없이 가정의 목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봅시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때 천지를 창조하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을 알고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대에 가정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보다 우리의 그 조상 세대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계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행복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있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통해서 개인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제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외로워하는지 이유에 대한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불순종과 분리. 늘 목자가 얘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친구 사귀자.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에서 늘 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목자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신문 방송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인사가 없고 가장 그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로 보스턴이 1등이 됐습니다. 이 동네는 1등 아니면 안 하는 동네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이 친구 저 친구 닥치는 대로 사귀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사귀다 보면 나중에 사귀지 못한 것보다 더 험한 이야기를 당합니다. 창세 때도 그랬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 사단이 하와를, 이브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그 꼬심에 이 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꼬임만 넘어가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자기가 하나 약한 것에 물들게 되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악하도록 꼬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영적으로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쁜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얘기했다면 이렇게 유혹에 물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도망가서 다른 곳에 숨은 것입니다. 우리가요 범죄하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교제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게 됩니다. 범죄는 여기서 했고 범죄는 다른 사람들과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증거했습니다. 지금 사귀는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내가 가는 모임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학문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계속 친밀도가 높아갈 때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에 온다면 그것은 선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따먹고 그들은 하나님에서 낯이 피해서 숨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범죄했다고 낙심했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낯을 피해서 꼭꼭 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에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숨었어요. 기도하기 싫어서 숨었어요. 교제하기 싫어서 숨었어요. 뭐하기 싫어서 숨었어요. 너무 바빠서 심어서 숨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봐서 너무 바빠서 예배드린 곳에서 멀리 있어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뒤에 한꺼풀만 딱 뻗치면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범죄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는 것입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거나 주변에 믿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자, 기도하는 곳에 있자 그러면 그때 마지 못한 것처럼 끌려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범죄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집니다. 혹시 한 주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척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언니 동생 사이에,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다툼하게 되면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날 밤은 기도는 하나도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자 하나 더 먹을까 말까 싸웠는데 그날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듭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얼핏 보면 하나님, 난 내가 안 따먹고 싶은데 저 여자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있어도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변명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선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환경이 아프거나 내가 논문이 안 되거나 내가 연주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봉사했는데, 왜 예물을 드렸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혹시라도 긍정하지 않더라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요? 사실은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을 오히려 내 탓이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응답하시고 왜 나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망했던 것을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보게 되면 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단 건 다 먹고 저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할 때 따먹었고,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없으면 헤어지면 못 살겠다 했는데 서로 원망하고 내 탓이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는 다툼의 결과는, 그 결과는 항상 잔인하고 우리가 두려울 것이 많습니다. 뱀에게는 여자가 그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엄청나게 저주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배로 뛰어다니는 고통을 갖게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주가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십니까? 축복 있는 가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1대1로 동등하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 아끼고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가정, 돕는 가정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된 가정입니다. 근데 저주가 있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위아래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옛날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입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요. 그런데 저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저주의 질곡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었던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이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말려야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살려주시고 나 혼자 벌받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야 밥상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탓이요 저 여자 탓이요라는 그 탓한 것 때문에 남편에게는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먹어야 되는 그런 저주가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를 당신 때라고 탓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 속에서 묻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가정, 엉망인 가정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약속을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엉망인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헤어지라고 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엉망인 부부에게도 가죽옷을 입히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할 것을 예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축복된 가정과 저주와 엉망인 가정 두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축복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아담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에서 내려오는 운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아담의 저주를 받게 되면 아담이 받았던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그 한 가지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아담이 받았던 저주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저주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과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현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자연의 저주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주는 뭐냐면 예배하는 곳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지방만 밟고 돌아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은 그냥 문지방만 밟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저주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주의 겉으로 드러난 증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아담 때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담의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에도 용서, 화해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저주 속에 있는 아담, 우리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겐 새로운 축복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잘못해서 범죄함으로 죽음을 초래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따라하십시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역할하는 것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신령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저주로 끊었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로 끊었던 영을 다시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귀한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에 보니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제 여러분들 속에 혹시 있는 저주가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끊으실 것입니다. 아멘. 건강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까? 환경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직무의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만드실 것처럼 그 저주 속에서 풀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의 참된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창세 때 아담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멘. 첫 아담의 후예들, 그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땅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다시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예정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간다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때 주었던 그 화목함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능력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게 됐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슬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제 새롭고 오늘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을 둘러싼 저주가 있었습니까?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던 저주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못생겼다가 노름받던 그 외모 속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가난 속에,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과거, 엉망했던 과거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나니. 아멘.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당신 축복의 사람이라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7절이 뭡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또 기쁨 가운데 살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새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을 전하는 능력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